대학 3사년차 코딩의 다섯 번째 모듈 마켓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파이낸셜 리포트입니다. 파이낸셜 리포트 E4로 지금 고유 번호가 할당되어 있어요. 파이낸셜 리포트 사이트에서 어떤 일을 진행할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왼쪽에 있는 항목을 통해서 코드라든가 그리고 동작하는 코드 등등을 다 작성을 해나가야 됩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건데, 이 재무제표가 상당히 특이합니다. 어떻게 특이한지를 먼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 요거는 기본적으로 개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회계학 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회계학 지식을 갖춘 프로그래머가 참여를 해야 되고, 자, 두 번째 부분은 기존의 회계학과 좀 많이 다릅니다. 기존의 회계학과 다르다. 회계학과 다른 점. 첫 번째는 이게 실시간 회계. 우리 실시간 회계이고 따라서 실시간 공시가 되죠. 실시간 공시. 그죠? 그러니까 뭐 재무제표를 지금 분기별로, 아주 대기업은 분기별. 그렇지 않으면 뭐 반기나 1년에 한 번씩 회계 영업 성과 등 발표를 하는데, 요 교육도시에서는 실시간 회계를 한다는 거. 교육도시의 회계입니다. 교육도시의 회계. 제주 AI 교육도시죠. 제주 AI 교육도시. 그리고 결합재무제표라고 해야 되나요? 통합재무제표입니다. 통합재무제표. 무슨 말이냐니까? 도시 전체가 하나의 재무제표, 전체가 하나의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의 통합 재무제표이면서도 시민 단위, 한 사람 단위, 그죠? 개인 혹은 사물 단위로 재무제표를 또 작성합니다. 제표를 작성. 개개인이 이것도 나중에 그 저기 뭐라고 시민권에 대해서 또 시민권 관련 모듈에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만은, 통합도시는 시민 개개인이 법인이에요. 그래서 시민 개개인이 자신의 재무제표를 가져야 되고, 다음에 사물도 재무제표를 가집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 그 자체가 재무제표의 주체가 됩니다. 얼마를 쓰고 얼마를 벌고 뭐 충전 얼마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재무제표로 구성합니다. 따라서 요거는 이 모듈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 개발을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는 재무제표, 새로운 형태의 재무 회계 표준을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회계 표준, 새로운 회계 표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수립하고 그것을 코딩하는 것이 이 스풀의 것이고, 그리고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교육 도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를 충분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해해야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간단하게 또 뭐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하니까. 그래서 도시 시민 각각이 법인. 법인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법인 자격을 부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물과 개념도 법인.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거죠. 자율차량 등의 사물과 개념도 법인이고, 그리고 모든 법인은 각자 각각의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법인, 둘 이상의 법인이 모였어. 둘 이상의 법인이 모여 하나의 상위 법인을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고 하는 자연인 법인입니다. 그죠? 더하기 자율차량 한 대. 그죠? 이게 합쳐서 뭐 홍마트라고 하는 법인을 하나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홍마트라고 하는 법인은
홍길동의 재무제표와 자유차량 한 대의 재무제표 두 개를 합친 결합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도시 내에 있는 모든 시민들과 모든 사물들과 도시 내 모든 사람, 사물, 개념들, 개념들이라고 하면은 기관은 특히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기관 등 개념들의 재무제표를 하나로 또 통합을 합니다. 이게 도시 재무제표가 되겠죠. 도시 재무제표라고 씁니다. 그리고 도시 내에서는 모든 것들이 도시 내 도시는 교육 도시는 굉장한 자본주의 시스템입니다. 교육 도시는 이상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구성설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모든 경제 주체가 각기 손익을 계산하는 거죠. 각기 손익을 계산하는 거. 그리고 경제 주체는 사람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체는 사람뿐 아니라 사물이나 시설, 개념도 포함합니다. 시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태양광 도로 같은 경우죠. 태양광 도로. 도로 등의 시설. 그러니까 태양광 도로를 공사하는데 예를 들게요. 태양광 도로를 만드는데 1억 원이 들었다. 그렇죠? 그럼 이 태양광 도로는 이 태양광 도로라고 하는 자체의 법인이 형성되는 이것 자체도 법인입니다. 그렇죠? 태양광 도로라고 하는 법인은 투자를 1억 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1억 원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 회수를 하는 과정이 태양광 도로의 재무제표가 되는 겁니다. 회수라는 과정을 보여주는 표, 그죠? 문서가 이 태양광 도로의 문서되고, 그리고 자율차량이 태양광 도로로부터 뭐예요? 그걸 에너지를 조달하죠. 주행 에너지를 조달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죠. 비용을 지불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거래의 주체, 거래 당사자는 도로와 차량. 그러니까 둘 다 사람이 아니에요. 둘 다 사람이 아닌데 이 둘이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마치 사람처럼 둘이서 거래를 하고 그 차량은 어떻게 하면은 돈을 좀 적게 드리고 목표지에 도달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고 차량은 도로는 어떻게 하면은 많은 차량들을 자기한테 끌어들일지 고민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도로를 보수한다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루트로 도로를 방향을 좀 바꾼다거나 등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나요? 결국에 AI 기술이죠. AI 기술이 적용됩니다. 사물과 개념도 사람처럼 경제적 주체로 기능하게끔 그죠? 기능하는 데 있어 재반 의사결정의 기초 자료. 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FS 수풀의 역할입니다. 이게 뭐 조금 여러분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건 AI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개발에 참여하시려면 그리고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서도 그래서 철저한 자본주의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심지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수도 파이프 칫솔 하나도 다 자본주의적인 곳이 이 교육도시입니다.